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듣기에 불편한 그런 쓴소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 대통령 광편도 있고 중간편도 있고 미약한 편도 있고 그냥 무관심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파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시기를 대부분 다 바라죠. 바라고 또 2017년 퇴임 이후에도 그때라 해봐야 뭐 대통령 연배가 60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가야 될 날들이 많기 때문에 큰 고초를 겪지 않고 그렇게 무난하게 퇴임 이후도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누구든지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론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직선거가 계속해서 조작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공직선거가 계속해서 이렇게 조작이 되냐,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아본 겁니다. 오늘 공병호 이 공데일리 신문에는 이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분석 결과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단상 윤석열 책임론 문정권 하에서 일어난 5분의 부정선거가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2번의 부정선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선거 공정성 회복에 대해 검찰총장 출신이 남다를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윤 정부 하에서도 왜 부정선거가 계속되고 있는가란 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 머리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이런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여러분들 이름을 날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은 뭔가 선거 부정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내 입에서는 문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선거 부정 문제만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냥 공직선거마다 선거를 득표수를 왜 조작을 계속하냐 이야기. 그럼 2024년도 4월 10일 날 총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단상이니까 내 집안 내력이나 교육 배경 사회 분위기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해서 개인의 자유의 신장 권위나 자리 그리고 인물에 맹종하지 않기 스스로 독자적인 생각하기 정치 권력의 견제와 통제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됐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좀 적혀 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추종하거나 그런데 전혀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하시는 분들도 사감을 갖지 말고 그냥 오피니언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말은 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이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최소한 선거 부정은 인데 종식될 거다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열렬하게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선거 결과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선거 결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보면 야무지게 어디를 조작했습니까? 국민의힘의 텃밭인 울산 남구에 15%를 조작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 더불어민주당 기초위원을 당선시킨 겁니다. 완전히 연먹을 한 거죠. 그 다음 뭘 했습니까? 울산 강력시 교육감 선거에서 35%를 우파 교육감 후보에서 빼앗아가지고 그 다음에 천창수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누가 당선시켰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시켜준 거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권한을 줬습니까? 대한민국 이름 선관위 공화국입니까? 대한민국이 뭐죠? 자유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권의 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에 의해서 권력의 정상성이 허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 선관위가 울산 교육감 선거를 예? 민주노총 지지 후보를 시켜줘요? 울산 남구 나의 기초위원 선거에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여러분 당선시켜줘요? 말이 됩니까? 누구 휘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휘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쇼. 당신이 휘하에서 이렇게 공직선거가 선거마다 다 도둑질을 당하는데 무슨 일을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 이걸 보시오.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문정권 하에서나 윤정권 하에서나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정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거 여러분들 부정이라는 것은 그거는 뭐 우선순위가 탑 중에서 탑이지 않습니까? 두 공직선거 모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진 선거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이들 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정권 초기에 이렇게 내놓고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부정선거를 감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무리한 이야기를 하거나 열심히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일에는 경중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 우리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책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는 2항에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과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부정선거는 국가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가장 사악한 범죄다. 이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이 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다. 나의 주장은 자유국가에서 양심 있는 어떤 국민이라도 자연스럽게 제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선거를 무너뜨리는 세력에 대해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어째서 그토록 관대할 수 있으며 무책임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 윤석열 정부와의 치러진 공직선거에 일어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있음을 나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윤석열 책임론은 조금도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란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야기.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야기야.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두 분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조작을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참 딱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루속히 고치고 더 이상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거나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4.15 여러분들 총선에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대한 부분은 이 도둑놈들 시리즈의 5권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의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보론 형식으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반드시 이번에 해결돼야 됩니다. 이번에 해결되지 않으면은 한국은 더 이상 예, 이 부정선거가 제도화된 나라가 되고 나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국민들이 노예로 사는 겁니다. 국민들이 자기 지도자를 뽑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국가 권력이 이러면 얼마나 국민들을 수탈하겠습니까? 죄를 제어받지 않으니까. 문정권 5년 마지막 부분에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함부로 국민들을 대하는지. 어쨌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또 쓴소리를 해야 되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